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어떤 업종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죠. 우크라이나 재건조와 방산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방산주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후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에 방위비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방위비를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방산 수출 기회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자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당선되면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종전 시나리오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측근들의 발언을 살펴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등의 종전 시나리오를 짐작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가장 많이 올랐던 대장주들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조에서는 삼부토건과 SY스틸텍, SG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방사주 중에서는 세트렉아이가 10.53%,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04%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상자산 중개 사이트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주요 거래소에서 어제 낮 12시 기준 7만 5천 달러를 넘겨 지난 3월 최고가였던 7만 3,750 달러를 돌파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7만 6천 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이외에도 시총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급등세를 보였고 트럼프의 치어리더죠. 일론 머스크 CEO가 애정하는 도지코인도 강한 상승세를 분출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후보는 가상자산 규제 옹호론자인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의 해임을 예고하는 등 정책 변화를 예고했고 또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만큼 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가상 자산주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어제 갤럭시와 머니트레이가 23.27%, 티사이언티픽이 16.21% 급등했고요. 우리기술티자가 9%대, 위메이드와 하나투자증권이 모두 5%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에너지 산업 확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보글 3, 4억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는 대선에서 이기면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개혁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를 중심으로 재차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이 곧 글로벌 원전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습니다. 또 한편 한미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관련주들의 매수세를 더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체코 원전 수준의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잦아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G2파워가 17.01%, 성광밴드가 8.92% 올랐고요. S&T 에너지가 17.49%, BHI가 7.01% 상승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는 어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에너지를 고수하는 대신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해왔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 때부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IRA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펼쳤고 대선에 당선된다면 취임과 동시에 현 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 지원 정책 등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이 4년 만에 연방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2차 전지주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는데요. 만일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는 레드스윕까지 나타날 경우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에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8.26%, 에코인드림과 에코프로, LG엔솔 모두 7% 넘게 떨어졌고요. 그 밖에 코스모 화학도 6%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